반팔티 말고 신선한 거, 요즘에 떠오르는 거, 지금 시점에 사기 좋은 반팔티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링거티 같은 거. 저번에 이런 티셔츠를 어떻게 부르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는데 링처럼 이 시보리 부분을 감쌌다고 해가지고 링거티라고 불립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작년에 맛있게 입었던 링거티인데 이거는 국내 브랜드 너티세비지에서 나온 링거티로 빈티지한 워싱으로 유연한 원단감에 입을 수 있는 진짜 빈티지 티셔츠 같은 링거티예요. 지금은 품절돼서 구매할 수가 없고요. 반스 아웃피터스라는 브랜드는 가격이 너무 높아 14만원, 13만원 정도 했었거든. 일본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들이 꽤나 많아요. 페로우즈도 그렇고.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었었는데 이 제품은 사이즈도 잘 맞더라고. 그리고 링거티 특유의 영한 감성이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유치하지 않은 그래픽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워가지고 많이 입었던 제품입니다. 오늘은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 말고 지금 품절된 거 말고 괜찮은 가격대에 짜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링거티 네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띠! 첫 번째로 프릭스 스토어의 별주로 출시된 비틀즈 링거티. 하나로 약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뭐 배송비 뭐 해도 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본에서 발매하는 제품 치고 가격대가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2, 3만원대의 링거티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픽이 짜친다던가 내 성에 안 차서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리뷰하기가 야 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평균 5만 5천원의 가격대로 맞춰가지고 네 가지를 추천할 건데 그 첫 번째가 이 제품이야. 빈티지 티셔츠에서도 이런 링거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링거티냐 새끼야, 부르마 입고 코스프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링거티를 다 같이 입어버리자 해가지고 입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화가 패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류였던 하입이 됐던 음악이 뭡니까? 바로 힙합. 하지만 형이 학창 시절에는 락이 대중적이었거든. 국내 아티스트 중에서도 락을 다루거나 밴드로 팀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뮤지션들이 즐겨 입었던 게 바로 이런 링거티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제 링거티에 대한 수요가 있다. 빠른 브랜드와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구매해가지고 즐기고 있었고요. 이제 대중으로 내려갈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 링거티 한번 다뤄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링거티는 작년 제품이고 올해 또 이제 프린팅 다르게 찍어서 나온 제품들도 있더라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 나염이 그냥 찍은 나염이라는 거. 이게 좀 빈티지하게 이런 식으로 찍혔으면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국내에서 링거티를 다루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프릭스 스토어에서 이 제품으로 구매해가지고 줄기차게 입었어. 프릭스 스토어는 일본의 대표 편지샵 중에 하나로 국내에서는 M65 야상, 레벨 7 파카 같은 것들이 인기가 꽤나 있어. 가장 괜찮은 건 가격. 일본 편집샵에서 내놓는 별주 치고 가격이 괜찮다. 지금 엔저 현상 싹 일어나고 있잖아.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득이지. 여기에 어떤 그래픽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링거티를 구매할 때 사이즈가 너무 벙벙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저스트하게 맞는 스탠다드 핏의 링거티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팔 이 정도로 싹 조여주면서 또 들어가면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거 일본에서 구매하라 그러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같은 링거티 입은 사람 마주치기 싫은 욕구가 더 큰 사람은 그 귀찮음을 감내하고서라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링거티로 프릭스 스토어 별주. 디자인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서 만족스러운 거 하나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돼. 다음 제품은 암피스트. 이지 클래식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어른들이 입기에 괜찮은 링거티를 발매를 합니다. 이 링거티의 특징은 컬러감인데 이 컬러 감이 테리 소재이기 때문에 더 깊게 감도 있게 표현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대, 20대들이 입었을 때 더 잘 맞는 게 링거티이기 때문에 20대 후반, 30대 남자들이 링거티를 즐긴다 했을 때 쇼핑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마음에 드는 게 화이트, 생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 크림색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프릭스 스토어 별주 제품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 유니크 때문에 구매했다면 이 제품은 어디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유럽 남자들이 빈티지한 카고 팬츠나 데님 등의 이런 링거티를 굉장히 많이 입었었는데 이 제품의 단점은 꼭두티? 내가 꼭지에 지금 패드를 붙여갖고 잘 티가 안 나는데 이거 없으면 좀 튀어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이거 붙이고 입었을 때 무드, 야 어른들이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감도 아닙니까? 사실 이런 느낌의 링거티 카키스 제품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가지고 좀 야매되었고요. 체구가 작은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링거티를 입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덩치가 큰 사람들은 암피스트 제품들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링거티는 보시
보시다시피 입었을 때 헤비 오버사이즈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정핏인데 루즈하잖아. 팔뚝도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버리죠. 내 팔뚝이 좀 더 굵었으면 간지가 더 났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들은. 링거티의 네트로한 무드는 가져가되 코튼테리로 좀 색다른 링거티를 보여준 제품이고요.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 또 통기성도 좋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링거티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코튼으로 된 거는 카키스 제품, 좀 테리 코튼으로 된 거는 이런 제품들. 컬러는 올리브 블랙 네이비, 여기 배색된 컬러들로 컬러명이 정해졌고 가격은 쿠폰 더하고 뭐 하고 하면은 5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만듦새, 감도, 입었을 때 만족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2, 3만원대 링거티 사지 말고 이 제품으로 가시는 거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피스 제품 좋다! 다음은 아포페니안 더블 크루넥 링거티입니다.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 난 이거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컬러 배색도 과감하고요. 카라 넥 부분도 굉장히 쫀쫀하게 라빠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입었을 때 착용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진짜 일본 브랜드 같아, 전개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과한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도 뭐 물론 좋겠지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브랜드만 보더라도 소재나 컬러 배색 퀄리티로 재미를 보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코모리, 아프레스, 포터클래식 이런 제품들도 뭐 디테일, 복각 그런 느낌으로 가버리잖아. 이거 간편하게 5만원대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잘 만든 링거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16수 면으로 과하지 않게 담백하게 섬세하게 제품을 제작하는 브랜드고 아몰이랑 밑단 봉제가 재미있게 주긴 했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커. 이런 거 깔끔하게 잘 치는 데는 티셔츠 가격도 올라가 버려. 이런 퀄리티 너무 좋잖아. 이 시보리 넥라인도 싹 입체적으로 들어간 거. 어깨도 넓어 보이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감도가 일단 좋고 디테일한 컬러 매치가 정말 매력적이거든. 솔리드한 회색 베이스에 짙은 하늘색 이렇게 컬러 배색 준 거 너무 취향적입니다. 나이대도 25세 이상의 남자들이 입을 법한 링거티 디자인이거든. 차콜, 포그, 오트밀 세 가지 컬러로 나왔으니까 만족스러운 거 하나 몰고 가세요. 내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다양한 가격대의 링거티를 훑어봤는데 요 정도 컬러 조합 완성도 맞춰서 가는 브랜드 흔치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 싹 가져가 주시면은 재미 제대로 볼 수 있으실 거다. 자극적이진 않지만 담백한 링거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BDR 퍼머넌트 링거 티셔츠. 봉제나 뭐 이런 사양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링거티 중에서 가장 괜찮은 그리고 가장 남성적인 링거티예요. 요거 머슬핏 제대로 나온다? 지금 내가 입은 링거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유롭잖아. 어깨라인도 예쁘게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팔뚝 같은 데도 많이 쪄요. 나같이 대가리 큰 새끼들은 입고 벗을 때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갑자기 몸이 좋아 보이는 효과. 야 이거는 지금 이 팔뚝 라인, 내가 팔뚝 그렇게 굵은 것도 아닌데 여기 쫙 쨍겨버리잖아. 완전 머슬핏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 입을 때 대놓고 딱 맞으면 난 좀 부담스러운 편인데 일단 어깨 라인은 굉장히 여유롭게 편하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의도한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팔뚝은 쫙 당기는데 크롭한 기장에다 딱 떨어져 버리는 거. 이런 핏이면 사실 불편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불편한 거는 없어. BDR은 20세기 워크예요. 밀리터리룩, 아웃도어룩을 기반으로 옷을 전개하는 고집 있는 국내 브랜드로 유니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입문하기 좋은 아이템은 헬린의 티셔츠나 아니면 이런 링거티.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야. 69,000원. 근데 봉제나 만듦새 부분에 있어서 앞에 소개한 브랜드랑은 다르다. 프릭스 스토어 제품은 진짜 기본 제품인 거고 봉제나 완성도 조금 더 높여서 제작한 제품이 아포페니안. 그리고 여기서 원단 이랑 봉제까지 신경 써서 제작한 제품이 바로 내가 입고 있는 BDR 제품이에요. 원단 자체에서도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데 밀도가 높고 굉장히 탄탄하고요. 이게 막 두껍지는 않은데 밀도가 높다 보니까 막 살이 비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게 장점입니다. 이 링건티의 키 포인트가 립과 원단의 컬러 배색이랑 립의 조직감이거든? 조직감이 상당히 좋아요. 싹 그냥. 맨투맨에 많이 들어가는 이 V 가제식 포인트고 이 립은 세 겹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이런 봉제들 있잖아. 여기 4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봉제 스티치 박혀버리는 거.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가득 꾹꾹 담겨 있는 제품이야. 상남자의 링거티. 그동안 일본 여고생이 입는 귀여운 부르마 스타일 링거티만 봤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링거티 보면 신궁을 울려가지고 바로 그냥 할리 타고 새끼야 테스토스테론 올려버리는 거지. 그 에스트로겐 올라오는 링거티는 빠져있어? 그런 것들 여기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빈티지한 느낌의 나염,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버린 건데 이런 것들, 이건 너무 진짜 새 것처럼 찍혀버렸잖아. 이 부분이 아쉽다고 했잖아. 그런 부분까지 나의 니즈까지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69,000원이라는 거. 근데 이 반팔 티를 다 뜯어서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안 쓰고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무신사에 있는 브랜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답은 없어. 알아서 취향에 맞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블루 바닐라, 나이트 바닐라, 레드 바닐라, 올리브 바닐라 네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원단이 폴리랑 코튼이랑 섞여 있거든. 거친 듯한 느낌, 디자인이지만 살에 닿는 느낌도 좋고 부드러워서 꿀맞게 링거트를 입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은 야, 이거 팔뚝 간지 으떼버리겠다. 안 되겠다, 내 포즈 한번 채워가자. 마지막은 굿니스 스탠바이미 80년대 서퍼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링거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굿니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꽤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 성수동에 있는 편집샵이거든요. 아까 전에 내가 프릭스 스토어 추천했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가격은 조금 있는 75,000원입니다. 만듦새 좋아요. 깔끔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갔는데 마냥 어려 보이지 않고 나 같은 30대 남자들도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컬러웨이, 윗부분 조직감 싹 이렇게 쫀쫀하게 들어가 버리는 이런 매력이 있어, 이게. 내가 예전에 올린 성수 빈티지샵 둘러보기 컨텐츠에서도 소개됐던 편집샵이고 한마디로 딱 이 샵을 얘기하자면 80, 90년대 문화를 바탕으로 제품을 수집도 하고 이렇게 굿즈로 제작해가지고 판매도 하는 샵입니다. 80년대 서퍼나 보더들이 즐겨 입었던 빈티지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싹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여기 1:1 복각도 하고 막 하거든. 태양에 자연스럽게 바래져가는 그런 빈티지 티셔츠 느낌으로, 빈티지 샵이라서 그런지 이런 감도 구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샵에서 발매하는 제품들은 소량으로 발매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 대신 유니크하잖아. 그런 것들은 구매자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거고, 20수로 얇으면 얇다고 느낄 수 있는 두께감이지만 일반적인 20수보다는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밀도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팔 부분에도 여기 링이 들어가는 디자인이었다면 저스트하게 싹 맞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요. 배색도 원판에 쓰인 스트라이프 컬러 포인트 컬러를 갖다가 써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임팩트 있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안정적인 컬러감이다. 귀여워 보이는 디테일이 많거든. 여기 포켓도 있고 여기 컬러 배색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입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티셔츠야. 내가 웬만해서는 너무 어린 친구들이 입는 티셔츠를 안 입으려고 하거든. 근데 또 이 티셔츠는 빈티지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원색으로 쨍한 컬러감을 써도 어른이 입기에 유치하지 않은 맛이 나서 좋은 것 같아. 그게 최대 장점이야.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컬러는 레드 스트라이프, 브라운 스트라이프, 블루 스트라이프 세 가지로 나왔는데 컬러 세 개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컬러 고민 꽤나 했어. 오늘 추천한 링거티 중에서 75,000원대로 가격이 가장 나가기는 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니즈에 맞게 하나씩 구매하시면은 실패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소개하지 않더라도 링거티 하나 좀 좋은 가격에 경험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 디깅해가지고 스타일에 맞는 거 하나쯤은 쟁여주세요. 올해에는 링거티 하나 시원하게 하나 몰고 가시라. 그게야!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쇼핑에 도움 됐길 바라면서 안녕, 세이 굿바이, 새끼야, 큐!